성공을 위한 준비되는 리더 박성준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성준! 박성준! 작년 초였습니다. 180에 86kg에 제가 드라마를 보고 늘 흐느껴 울었습니다. 이상하다. 애기 엄마가 전에 저보고 병원에 가자. 이상하다. 그래서 애기 엄마 손을 잡고 병원에 갔습니다. 그 호르몬 검사를 해봤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비율이 5:5가 나와야 되는데 저는 99:1이 나왔습니다. 우와. 심각하게 밸런스가 무너졌습니다. 집사람 손을 잡고 한의원에 갔습니다. 6개월 동안 약물치료, 침술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찮게 탄핵의 문을 놓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오픈된 공간에서 소통하고 대화하는 사람이기 전에 혼자 연구하고 치과하는 20살은 외톨박이였습니다. 그래서 카네기 과정이 초기에 무척 힘들고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12주 동안 회장님, 강사님, 코치님, 그리고 동기 원원님들과 함께 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목숨 같은 마누라가 이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와우. 공부 못하는 딸아이가 사랑스럽고 귀여워졌습니다. 맞습니다. 옆에 일하는 직장 후배 덤덤하고 믿음직스러워졌습니다. 여러분! 네! 구질없는 자기 비하로 자존감을 상실하실 때 카네기를 놓고 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절망이 아닌 희망으로 바뀔 것입니다. 2022년 12월 저 개업식에 참석해 주신 시사숙녀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앞으로 지식만을 팔고 갈등만을 해결하고 남의 불행이 곧 나의 행복이다 이런 돈벌이만 생각하는 그런 법무사가 되지 않겠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쌓아온 법원 실무 경험과 최근에 익힌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을 접목시키겠습니다. 저를 찾아오는 고객들에게 인생은 때론 슬프고 고통스럽지만 그 안에 견디게 할 수 있는 훈훈함과 그리고 반짝이는 관계들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 냄새 나는 그런 생활법률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와!